이변은 없었습니다. 30일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박민식 의원을 제치고 시장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심과 따로 논 경선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서 후보는 국민선거인당 1,036명의 지지를 받았고 252명의 여론조사 득표를 합산해 1,28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권 전 대사는 여론조사에서는 44%의 지지로 가장 앞섰지만 국민선거인단 득표는 811표에 머물러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3위를 한 박 의원은 1,096표를 획득했습니다. 서 후보는 2위 권 전 대사에 비해 여론조사에서는 뒤져 본선에서 오거돈, 김영준 후보와 맞붙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날 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시정 혁신을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부산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함께하는 강력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역할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작한 이날 시장 후보 선출대회는 후보별 15분의 정견 발표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를 고려 율동이나 유니폼 착용 등을 금지하고 대부분 검은색 정장에 노란 리본 등을 다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선에 임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산시장 후보 선출에 앞서 29일 7곳의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포함한 광역 기초의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경선을 끝으로 이제 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부산시장 선거 구도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선전이 돋보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큰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야당과 무소속 간 연합이 더욱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